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크신 이름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나이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완전 역사를 하시려고 예지예정하시고 표면적으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나이다. 강교한 뱀과 싸움을 붙이셨는데 사람이 신령하지 못해서 속아서 넘어지고 말았나이다. 4천년 동안 법을 세워가면서 인간에게 요구했지만은 아버지 뜻을 들어주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질 때문에 뱀에게 끌려가서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와서 단번에 용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인도자로 아버지가 주소사오니 명령자여 우리 왕이신나이다. 처녀 몸에 태어나서 갈릴리의 빛이 되시고 한 아기로 다윗의 위에 나라를 세워서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나라를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저희들 함께 동거동하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큰 전쟁에 저희들이 불려와 싸우니 영적 전쟁, 세상의 땅빼기 전쟁이 아니고 공중의 붉은 용과의 전쟁, 이미 만왕의 왕은 승리하셨지만은 우리 가지들이 이겨야 되겠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초막길에 천일막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입니다. 36장부터는 전쟁인데요. 환란이 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창세기 3장의 전쟁이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데 6천년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의 법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은 줄 수 없어요. 그냥은 복을 주면 불법이 돼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계시록에는 이긴다. 싸워 이긴다. 근데 땅에서 인간은 못 이겼어요. 예수님만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면적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약속했어요. 이 땅 다 준다고요. 그래 너희 자식에게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그 다음 야곱에게 실질적으로 복을 나눠줬어요. 가나안 복지를 택해서 아브라함을 주고 400년 만에 모세가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에게 안수해서 십계명을 걸머지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건 모두 다 그림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사람은 원수가 됐는데 계속 치고받고 전쟁합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치 못합니다. 뭐 실수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뱀이가 기회만 되면 막 치고 들어옵니다. 마치 방에 연탄불을 피워놨는데 부엌에서 이 겨울에 저기압이 되면요 가스가 안 빠지고 자꾸 낮은 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구멍에 뚫어지면 글로 가스 들어옵니다. 요즘은 뭐 연탄 안 떼니까 걱정 없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연탄 많이 떼고 뭐 신혼부부도 그날 밤에 죽었어요. 결혼식날 밤에 신혼부부도 참 예처롭잖아요.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가스가 독이야 독. 일산화탄소가. 그럼 마귀는 지금 가스인데 연기인데 에덴동산 뱀의 연기가 에덴동산에 들어와서 에덴동산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담 해아가 뱀의 연기 마시고 죽었다. 그게 계시록 9장에 검은 연기 또 나왔다니까요. 다섯째 나팔에. 이해가 됩니까? 전쟁입니다. 그러면 방수리를 잘해야 돼. 가스 안 들게끔. 도배지를 바르고 문틈을 막고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줘요. 이렇게 하라. 예. 가자. 예. 싸워라. 예. 다시 연하라. 예. 그래야 되는데 안 해요. 힘들어 못 해요. 나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신랑하고 못 산다 그 말이야. 신랑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그 항상 같이 계셔? 아니 왔다 갔다 해. 그럼 안 되지요. 항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근데 야곱이 너무 미약해서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그 마귀한테 속아요. 마귀는 허락을 받았다니까. 하나님 허락해서 아수르야 내려가. 내 백성들이 말이야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에 따라가거든. 솔로몬부터 우상 숭배 도저히 못 참아. 아무리 부지런히 외쳐도 부지런히 안 듣는다. 그 네가 가서 길을 좀 들이라. 알았어요. 얼마나 때려 죽일까요? 안 죽으면 한 대 때리라. 그래서 이제 36장에서 9장까지 이제 전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전쟁이 75년도 지나갔는데 법적으로 보지를 못했어. 만져보지도. 그래서 이제 금년에 오마 좋단 말이에요. 아수르 온다 이게요. 아수르가 뭐냐? 하나님 몽둥이요. 그게 뱀의 새끼들은 일곱 머리 강대국은 하나님의 몽둥이다. 그 몽둥이는 아무것도 쓴 거예요. 말 안 들을 때 쓴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말 안 듣다가 방망이 맞지 봤지? 엄마한테도 맞고 남편한테 맞고. 남편은 원래 잘 안 때리는데 응가 속에서 하게 때리겠지. 안 맞아 봤어요? 나도 때려봤는데 말 안 들을 때. 그 때리고 나서 후회스럽지. 괜히 때렸다 싶어지. 안 그래요? 잘못할 때 때린 거예요. 하나님도 때리고는 가슴 아파. 아이고 내 자식이 또 맞아 죽었구나. 그 공익이 할 수 없다 이게요. 그래서 아담도 죽었는데 노아 때도 다 죽었는데 모세 때도 다 죽었는데 초림 때도 다 죽었는데 재림 때는 안 죽을까? 죽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는 길이 있어요. 성령이 너만 따라오면 돼. 성령이 와서 하자면 예예예예. 성령은 너무 샘빌해요. 예? 성령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게 야단을 안 쳐요. 그 속에 삶아서야 순종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전도해야 되지 할 때 그 외면하지 말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야 되지. 못 들은 척하고 왜 자꾸 귀찮게 내가 오는 거요? 그 뒤로 서르면요. 그 서가라 7장같이 성령 하나님이 야 건축해 성전 건축 못해요. 우리 70년 동안 금식해도 하나님 뭐 들어줬어요? 연대를 몰라서 걸렸거든. 그래 하나님 보자하니까 등을 보이는 거야. 등을 하나님 보려면 내 등이나 지금 보세요. 난 얼굴은 우상 보고 있으니까요. 그걸 하려 했단 말이죠.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누구야? 야곱인데요. 너네 부를 때 네 등 보였잖아. 너도 급하니 나 부르나 나도 내 등만 보라. 그럼 누가 손해요? 네? 누가 손해요? 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별로 잘못했나?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었어요? 그 답을 누가 손해요? 야곱이 손해지. 그렇게 하나님 얼굴 돌리기 전에 우리가 얼굴을 쳐다봐야지. 아버지 좀 봅시다. 그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은지. 하나님 음성만 들으니까요 참 섭섭한데요. 한번 봅시다. 야 이놈아 내가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면은 네가 나를 보면 네가 죽어버린다니까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나도 보고 싶지만은 안 보여준다. 그래도요 내가 대표 내가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응? 대표자가 주인을 못 받다가 말이 됩니까? 조금만 보여주세요. 아따 그는 끈질게 고집부리니까 그래서 알았다 조금만 보여주 많이 보면 큰일 난다. 그래서 바이틈에다 가다 꼽아놔서 모세를. 응? 바이틈. 예. 그래. 하나님 그 앞으로 야 내가 지나갈 때 뒷모습만 싹 지나갈 때 잠깐만 봐 싹 한 대 보긴 봤어요 하나님 모습을. 근데 모세는 자기는 모르겠어요. 몸에 체임이 없어요. 그래 밑에 내려오니까 딱 산에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응? 야 모세가 빛이 나 얼굴에 빛이 난다 이게. 응?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성들을 만나려면 백성이 도망가니까 수건을 얼굴 가려웠다고요. 알았어요? 수건 그 율법이란 말이요. 그 예수 꺼면 수건이 벗겨져. 율법이 끝나고 율법이 못 써. 이제는 은혜로 성령법으로 통치하게 됐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는 공격 받아야 돼요. 왜? 죄를 지으니까. 아담의 집은 공격을 받아야 돼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안 지으면요, 공격 안 합니다. 그렇게 새 시대는 마귀가 없어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지금은 마귀 꽉 찼어요. 그 뭐, 고통 온다, 힘든다 하는 건요, 다 우리가 잘못해서 매 맞는 거. 죄를 짓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간섭이 심해요. 어? 사랑한 사람은요, 눈을 딱 뜨고 봅니다. 같이 가다가도 옆만 보고 딴 데 가다가 옆에 좀 잘난 사람 쳐다보면 발로 탁 차요. 깜짝 놀랐죠. 여기래. 어디 보는 거야 지금 나 안 보고. 그런 거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 사랑 못 받았다 신랑한테. 신랑 사랑 받으면 신랑이 그냥 부지런히 밤낮으로 살피어. 핸드폰도 조사하고 어디 전화 왔는가. 사랑 안 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제 38선이야. 예? 하나님도 우리 관계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를 치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전쟁이 났다니까요. 이 사건이 우리 한국 사건이에요. 이 구약에 지나갔는데 표면적인 역사는 유대나라로 히스기야 때 지금 유대나라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은 우리나라에 지나갔다니까 75, 4년, 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유다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수르가 왔어요. 그 20장에는 이사야가 맨발로 갈 때는 산헤립의 아버지가 왔어요. 사르곤이. 아버지 아들이 똑같은 놈들이야. 유다를 막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요. 오늘 푸틴이 이 교회를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대표가 한국에 있어요. 구의사재단 치러 오는 거예요. 오면은 이제 붙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유다 한국이 선진국가가 되고 육체 구원을 위해서 나갈 때문에 적어도 육체로 군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18모시고 죽는데 응? 2절에요. 자 아수르 왕이 나기세에서부터 납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 그 곁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그랬죠. 이 장소가 바로 7장에 나오는 장소야요. 응? 세탁업자는 세탁업자 세탁소. 응? 거기 이사 7장 3절에 아하스 왕 때 그 아들 히스기야거든요. 응. 그냥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숩은 윈도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똑같은 장소잖아요. 아하스를 만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에 조용하라. 아람왕 느신 느말리 아들 베가가 올라와서 힘이 노해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릇에게 불과하니 아무것도 아니다. 부지깽이 정도다. 그 북한과 중공은 부지깽이다. 그 미국도 다급하니까요. 시진핑을 붙들고 시진핑 이제 중공에 이제 통치하게 되니까 오바마가 전화를 해서 축하합니다. 시진핑 축하합니다. 근데 부탁이 있어요. 김정은이 좀 손 좀 봐주세요. 핵실험 좀 막아주세요. 급하니까 뭐 국무장관을 보내. 일본, 한국, 중공으로 미국에서 겁을 먹었어. 예. 미국도요 핵 붙으면 불 받아야 돼. 핵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 남한에서는 미군과 군사 훈련 하잖아요. 그러게 김정은이도 한다는 거 같이 한다는 거예요. 군사 훈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여론이 한국에는 대단히 위태롭다. 그 서방에서 그렇게요. 영국에서도 전략학자들이 금년에 한국 전쟁 나겠네. 난다는 거 뉴스 들어봤죠.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전쟁은 이미 75년 났고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남았다게. 그러니까 어중에 귀신들이 부산에 모여 10차 총회 WCC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둠에 모여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육자백에 모여드는 거예요. 예? 그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나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안 하면 뭐 한참 맞아야지. 하나님 사랑만 때리는데. 그런데 우리 원수 두 나라는 하나님이 65년에 없애버리겠대요. 방법에 대해서는 7장 17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 간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강이 오는 날이라 그랬어요. 아수르죠? 맞아요? 아수르 언제 오는데? 8장에 아들 태어났어요. 이사 둘째 아들 아빠 하기 전이라. 그 75년이거든. 그 8장 7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까 그들이 유다에 덮어 그 모든 고래 전면적으로 서울만 남기, 얼굴만 남기고 전국에 아수르 군대 들어와요.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의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때 살 길이 구이사시다니요. 임마누엘이요. 그의 편은 날개가 이 땅에 편만하라. 날개란 것은 보호를 갖춰요. 초막절. 병아리는 엄마 날개 속에 살아요. 어미 닭이 온도가 38도야. 병아리는요, 35도도 안 돼. 그래, 쓰리비는 가을에 추우면요, 모이를 소화를 못 시켜. 그래, 먹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그래, 병이 들어 죽어요. 거의 다 죽어요. 그 엄마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추울 때는 날개를 딱 펴놓고, 꼭꼭꼭꼭꼭꼭 오라고 오라 그러니 말 안 들으면 죽잖아. 말 안 들으면 얼어 죽잖아. 추워 죽고 병들어 죽잖아.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쓰리밴데요. 인종 가을이요. 쓰리밴데 지금 북방에 쓰리가 내리고 있어. 그러면 날개 밑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글쎄요 모르겠네. 와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와야 될 것 같아? 그 오면은 보호받지 건세받지 응? 축복받지. 그 예수가 피난처가 우리 구원자인데 때를 떠나서 다시 예언하라 해야 되죠. 그 아수르 온다 했어요. 그 아수르가 바로 본론적으로 36장에 왔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3절에요. 36장 3절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납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네가 대왕아 맞다. 푸틴이가 지가 제일 크다케. 세계에서 제 겁나는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 밖에는. 대왕이죠. 교만이죠.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이 유다를 공격해. 아 히스기야왕을 공격해. 우리 한국을 공격해. 성경 원리가 그래요. 뱀과의 전쟁은 여자 후손이 이겼습니다. 유다는 여자 후손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세운 유다라니까요. 지파가 유다 지파라니까요. 이 전쟁은 이겨놓고 하는 겁니다. 그 땅 짓고 헤엄치기요. 그 구원은 완전성이 있어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이미 이겼어요. 이기고 또 이겼다가 계시록 6장 1절이죠. 그렇죠? 신말 탄 예수님이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에 붙은 말뿐이니라. 그렇죠. 뭐 소련이 뭐 한국 알기 우습게 알죠. 약소 국가고 뭐 국민이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원래 우리나라는요 반공입니다. 정치가 박정희들이 반공 알아요? 반공하다가 나중에 멸공 됐어요. 멸공 그 멸공 그 강사가요 저쪽에 마포에 있었는데 멜공 협의회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가까운 친구인데 그 이 사람이 목사요. 근데 이름이 나 목사요. 나성찬 이름 들어봤어요? 나성찬 목사 못 들어봤지? 애기들 못 들었지. 우리 어릴 때 들었으니까. 그래 그 목사님이 멜공 협의회를 만들어서 멜공 용사를 모집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 예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 때. 그러니까 멸공만이 살 길을 닦고 알았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이 지나갔고 75년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75년도에 우리가 은빛 십자가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2013년도 지나면은 이제 눈으로 봐야 돼요. 아수르가 성장되는 것을 보고 이게 실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동방여사로 새 시대 가야 되고 그 성경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끝이 납니다. 그 성경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인간 수단으로 협상을 하고 육자회담을 하지만은 성경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의 갈 자가 없다. 선을 그어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69일에 기름을 붓고 왔다. 내가 십자가에 승리했다. 성경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자기 사명하느라고 유다의 한국에 알곡 모집하기 위해서 청소하러. 그래,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꼭 전쟁이 납니까? 얼마나 죽습니까? 몇 번씩 물어봐. 그래. 전쟁 나면 절반 죽어요. 스가랴 14장 1절에 예루살렘 절반 잡혀가요. 그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끝났지. 근데 금년에 할 것 같아요. 나는 기다려요. 몇 번씩 물어봐요. 겁은 나긴 나는가 봐. 겁은 나긴 나는데 참 교회 옮기는 건 그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옮겨줘야 되지. 6절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실이죠. 우리 한국은 미국과 아주 혈맹국가요. 6.25 때도 같이 싸우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안 버리는데 절대로. 혈맹국가라. 피를 흘린 나라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대.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의지해. 그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5월달에 어디 간대요? 소련 간대요? 미국 간대요? 미국 간대요. 오바마 오락했어요. 자,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아, 소련도 알긴 알아요. 귀신도 잘 압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뢰한 것은요, 유다에게는 애굽이 갈대, 상한 갈대 지팡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또 시드기야 왕도, 그 후대 왕도, 에스겔 17장 보니, 아수르 독수리, 바벨론 독수리하고, 애굽 독수리하고, 두 마리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북방을 섬기라 했는데, 시드기야는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정치 도움을 받으려고 애굽으로 뿌리를 쭉 뻗쳤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는 바벨론에 명령해서 시드기야 잡아가라. 저는 못 쓰겠다. 내 말 안 듣는다. 그래서 눈을 뽑아갔다고요. 예? 맞아요? 유다는 계속 공경을 받는 거예요. 왜? 계속 죄를 지니까. 죄 안 지면 안 맞지만 죄를 지니까 면 맞는 거예요. 그 면 맞는 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택했는데 죄를 지니까 복을 못 주잖아요. 그 때려서도 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에서의 계통을 안 때려요. 그 사람도 죄가 없어요. 그 사람도 복이 없으니 죄가 없어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하나님 안 주는데, 불택했는데. 그들 아무리 잘못해도 다 죽을 쓰레기인데, 이미 죽었는 시체를 뭐 때립니까? 멸망인데, 저주인데, 야곱은 살아있다. 이게. 그렇게 복 받아가라고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복잡하다. 요새는 몸도 좀 찌뿌둥해서 괴롭다. 그 복이에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두드리 패는 거요. 가정이 좀 복잡하다. 애들이 말 안 듣는다. 당연하죠. 귀신이 죽었다면 모르지만, 귀신이 살아있는데 귀신같이 알잖아요. 따라해봐. 귀신같이 알더라. 귀신도 신이에요. 악신이지.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야, 너희들은 유다잖아. 너희들은 촛대가정 될 거 아니야. 왜 그래 요즘 게으른 거야.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며칠 맞을래? 그래서 와서 찌르는 거예요. 찔러총이야. 그거 깨달아야 돼요. 매를 순히 받고 돌아와야 되지. 매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잘 믿을게 매도 안 친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복받았다. 아무 고통도 없다. 저주야요. 그게 순복음께 대표잖아. 순복은 삼박자 축복이다.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가지고 형소 가서 범사가 잘돼가지고 그 돈이 최곤지함과 최하야 돈이 성령이 알려줘서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라 했어요. 예? 하나님 종이 돈의 종 되면 되냐 이 디모데야. 아빠가 응? 아빠가 편지 보내서 디모데 아빠가 누구요? 바울이지. 응. 여러분 아빠는 누구야? 하나님이지.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이 동방 역사 자 35장 좋지요? 셋이 되지요?
35장. 여기 가야 돼요? 꼭 가실 거야? 그러면 36장 거쳐야 돼. 이 분수령을 넘어가, 이 고개를, 이 시대, 이 초막절을 넘어가야 35장 간다니까요. 그 34장 뭐요? 심판의 책이죠. 자세 보래요? 자세 보래. 누구 보고? 강아지 보고? 독수리 보고? 야곱이 보고? 여호와께서 자세 봐. 모든 삼남만상에 빠진 것이 없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수르가 들어오는데 협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정부는 협상하잖아. 소련과 수교 맺고, 중공도 수교 맺고, 북한하고 삐딱하지만은, 전부 문을 열어놓고, 개방정치를. 그 희석이야 개방정치한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가서 끝나고, 40장에 이제 변론으로, 예수님 변론으로, 강야의 위로 산에서 상급 주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말합니다. 6절에요.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한국은 미국을 잡으면 안 돼. 상한 갈대라 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아수르도 알고 있어요. 미국, 소련도 알고 있다니까요.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혹시 네가 아수르왕이 히스기야에게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지하여 버리고 그게 아수르는 모든 우상 숭배 제단 산당 무슨 해당 이것을 다 하나님의 해당 줄 알아요. 착각해요. 그 히스기야는 우상 철폐했어요. 두 사람도 깨버리고 우상을 철폐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지. 북쪽에서 보고 아, 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집을 다 헐어버렸으니까 저거는 힘도 못 쓰겠다 오해하는 거예요.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예, 솔로몬 성전에서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요시아도 우상 철폐 히스기야도 잘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기? 내기해. 정치적인 내기입니다.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갈매산에 이세벨하고 엘리하고 내기합니다. 1대 850으로. 그러면 소련에 3억이 되고 공산국가가 아시아를 다 먹었는데 중공도 북한도 몽골도 따라오는데 저것들이 대한민국에서 한번 붙잡이게요. 그렇게 태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스가랴 4장 7절 스룹바벨 총독이 하나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 도장을 도장으로 쓰겠대. 내가 너 네 몸을 네 입을 내 도장으로 쓰겠대. 도장 여러분 회장 사장요 일하기 쉬워요. 밑에 애들 일 다 해서 서류 올리면 도장은 딱 찍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예? 하루 뭐 도장 한 개 찍어 두 개 찍어 그 책임을 져야 돼. 도장 찍는 데 있어서는 책임. 우리 형님이요 예천에서요 저 새마을 끊고 이사장 했거든요. 그 밑에 그 직원들이 형님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서 서류를 만들어서 이 사장님 도장 찍으세요. 내용 거 잘 모르고 찍었더니 형무소 갔어. 옛날 소리인데 새마을 끊고 문 닫았어요. 부도 났어요. 그 밑에 직원들이 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돈을. 그 이사장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재산 다 뺏기고 지금 거지가 됐다 거예요. 그 도장 잘 찍어야 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으로 쓰겠대. 팔자 건졌죠? 뭐 쑥 출세했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스룹바벨아 네가 내 도장이요. 난 아무것도 못한대요. 얼마 도장 주인이 책임지는 게지. 뭐 도장 자체가 도장이 뭐 문제라 이 주인이 문제지.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도장에 교회 왔다니까 도장으로 쓰겠대. 그 도장이 뭐냐? 건세. 도장의 힘이 대단해. 그래 인감 도장이요. 응? 힘이 세다니까요. 내게 모든 소유권이 도장에 힘이 실려 있어요. 그 도장 찍어주면요. 그만 그 도장 따라서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보증서에 보증인 도장 있죠. 그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인감 증명해줘요. 이 사람 도장이 맞다. 그 도장 함부로 찍으면요. 목숨이 왔다 같아. 알았어요? 그 도장의 권위.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란 것은 그 주권의 주권. 하나님의 건세. 근데 이 아수르는 아수르가 있어야 히스기야가 힘을 써요.
혼자 있으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누군지 유다가 누군지 몰라요. 응? 항소가 말이죠. 왜 항소냐? 힘이 세는 게 항소잖아. 그 소는요, 암소는요, 잠잠한 게 좀 순하지만은, 항소는요, 어디든지 가면 소리 지르고, 막 밀고, 막 박고, 막 무너뜨리고, 막 나무도 무너뜨리고, 막 코골이 나무 붙듯이 막 힘자랑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소락했어. 소는 밭 가는 거요. 그 소가 없으면 마구간은 깨끗하지만은 그 밭은 누가 갈래? 그렇게 마구간이 더러워져도 소를 길러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하나님 종들은요 좀 지저분해요. 말썽을 많이 부려요. 그래가지고 좀 더러워요. 그래도 일하기 위해서는 길러야 돼요. 오늘 그러면 마리나씨 잡아먹을까? 잡아먹어. 그러면 밭은 내가 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쓸 때 비유로 너는 소다.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는 우리 암소요. 암소는 온해요. 저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이사 7장 21절에 암소 두 마리, 암소 한 마리 있죠? 한 마리야? 그럼 19장에 한 구원자요? 그럼 45장에 고레스가 한 사람이요? 그 동방 독수리 하나요? 수르밥 하나요? 또 하나로. 대표로. 그런데 소련은 몰라, 이걸요. 알면 안 내려오죠. 오면 다 죽는 판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줬지, 우리 했기는. 근데 원수는 비밀이지, 감춰놨지. 그 아모스 3장 7절이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 한국 정부가 6.25 때 해방받고부터 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 그래서 독립운동하고 와서 나라 세웠는데, 미국하고는 아주 친하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북한은 또 소련과 친해. 이게 성경 이룬 과정이에요. 셋불 아수로 내려오는데 8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기는 막 붙어보자 말이죠. 내기. 전쟁 내기입니다.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이거 무력이잖아요. 그 소린 핵무기 가졌는데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들 무리칠 수 있으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일곱 머리를 쓰고 꺾어버리잖아요. 유다는 매를 때리고도 회복시켜서 왕권을 주잖아요.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게 소련의 속셈이 그래요. 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요 말씀 보세요. 10절에 참 희한하잖아요. 푸틴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아이고, 참 깜짝 놀라겠네. 저놈도 여호와가서는 막 땡겨요. 예?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미리 이사야 본문에 예언했잖아요. 아수르는 내 진노 막대기다. 저놈들은 몰라, 바보라서. 막대기가 뭐 눈이 이렇게가 있어요? 도끼와 턱까지 쓰임을 받고 버리면 되는데. 근데 여호와의 뜻이라 했어요. 그러면 전쟁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14년의 전쟁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했는데 2700년 전에 종말에 1975년도에 이루어졌다니까. 이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하나님이 택해서 정권을 맡겼다. 그 22장에 22장 읽어봤죠. 예루살렘의 이산골짜기 예루살렘의 6.25 아니 8.15 해방으로부터 자유당 정권 부정 부패로부터 또 4.19 혁명 군사 혁명으로 또 정권을 이승만 정권을 하와이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군사 정부가 나와서 유신까지 했는데 못을 박았는데 못이 부러져가지고 다 깨졌다. 그리고 그 딸내미가 이제 또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요. 자,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정치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왜요? 아버지 영광 받으려고 그 만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것이 뭐냐? 뜻이 여호와의 책입니다. 이 책은 1점도 변치 않고 다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예언의 말씀을 통째로 버렸으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깨워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초막에 일어나서 빛을 바라면은 이사야 60장에 어둠이 덮였지만은 어둠이 물러가면은 한란시대 태간종들이
하루에 나라가 민족도 순식간에 그게 결론이 66장 6절이에요. 6절, 7절, 8절인데 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납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납사계가 가로되 네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아수르 사신이 이스라엘 유다의 이제 히스기야 정객들이 가서 여보 당신 우리 중국말로 합시다. 중국 뗏는말 합시다. 아랍 나라 말로 한국말 하지 마세요. 한국 정부 사람들 국민들이 깜짝 놀랄 것이 이렇게 우리끼리 이해합시다. 그렇게 저놈 사람 말이 야 이 똥을 먹고 오줌 마실 놈들아 응? 얼마나 무시합니까? 아수르가 우리 보고 니나 먹어라. 니나 우리는 먹을 거 많다. 너 없단 배 배고 너 똥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막 멸시하는 거예요. 유다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응? 유다가요 벌벌 떠오는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13절 이에 납사계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시리라 할 것이라. 예, 성경 법적으로는 75년 성취됐지만은 실제로 눈으로 볼 때는 이 말 또 합니다. 금년에 한다면은 소련이 막 공개적으로 한국에 선전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항복하래요. 전쟁할 거 없다. 항복해라. 살려줄 테니까. 막 공가 치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깨임을 받지 말라. 자기가 깨우면서도 유다를 보고 깨운다 해. 유다 왕이 안 깨웁니다. 하나님 진실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지요. 강대국이죠. 소련을 이길 자가 없어요. 미국도 못 이겨요. 이 지구촌에는 소련이 8째 왕인데 7째 머리요. 최고의 하나님이 쓰는 몽둥이요. 근데 유다를 최고는 꺾어버려. 그럼 유다가 선주가 되면요. 5개월에 알곡이 다 물어요. 그 초막절이 굉장한 역사입니다. 자, 2000년 전에 6월절도 아브라함의 400년이 포면적과 이면을 이루어졌는데 누가 압니까?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 앞에 나와서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았지. 정치적으로 유대민족들 독사시키게 됐는데 오늘 한국도 은혜 받은 교회가 많지만은 환난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겠다고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보좌를 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깜짝 놀라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찢었습니다. 성령의 7명으로 세단 숯불로 찢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는데 내 백성들을 공의로 누구를 보내지? 나는 영인데 몸이 없는데. 그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몸이 있잖아요. 이제 금방 고쳤는데 나를 좀 보내주세요. 네가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가도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나같이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 백성 마음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눈과 귀를 틀어막아놨지.
네가 그것도 안 돼. 찾아봐요. 다 잊어본가 보죠.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6장. 이사 6장 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귀와 눈을 막았다 했어요. 6장 9절 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어? 사람이 보고 들으면 알아야 되는데 왜 몰라? 그 육신에게는 있어요. 육신의 눈도 있어요. 근데 영이 문제예요. 영적으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거예요. 그 29장 가서는요 잠자는 신이 부족했잖아요. 예? 그 목사님 이사에서 설교하세요. 아이고 예언서 봉해서 모릅니다. 그 그것도 집사보고 집사님 이거 이사야 알아요? 아이고 나 무식해서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아는 거야? 아는 사람 있어요. 28장 10절에 생소한 입술이 있어. 예?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모략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가라 이게요. 하나님 찌그러기를 들었었겠다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이상하네. 나같이 뭐 하나님이 이번 찢으면 됐긴데 어째서 내 백성들 기반으로 틀어막아서 못 보느냐. 이게 모세 때도 있었어요. 신명기 몇 장이죠? 29장 4절이요. 3절 4절에 하나님은 열고 닫았다. 전문가요. 여러분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구의사 보여요? 스룹바벨도 보이고 학계서도 보이고 순도 보이고 예표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죄도 보이고 안 보여? 다 보이잖아요. 그러게 눈이 감기고 귀도 막히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1대1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러면 이사야가 이제 또 묻잖아요. 내가 가로대 주여 어느 때까지인데요? 때를 물었지. 그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는데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그게 예루살렘 다 잡혀간다 했죠. 아수르 와서 잡아간다.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그렇게 유다가 절반 잡혀가는 거예요. 옮겨서 그 시드기한테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느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10분의 1, 그 10분의 10이야, 100이야, 다 잡혀갔어.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는 못쓴데. 그 뭔데? 상수리나무, 밤나무, 배임을 당해. 근데 그루터기 남아있잖아. 뭔 뜻이냐면, 조금 WCC, KCC, 밤나무, 상수나무, 아주 큰 교단들이요. 근데 싹 잘라버리면은 그 밑에 수리바벨 들어있잖아. 뿌리에서. 응? 그래서 그루터기. 우리는 그루터기요. 그래서 11장에 이시에 줄기 한 싹씩 났죠. 어디서? 뿌리에서 뭐라고? 가지가 나잖아. 뿌리에서. 뿌리가 뭐요? 땅 속에 있잖아. 그루터기. 그, 땅 위에 건 잘라버리고, 땅 밑에 걸 숨겨놨다. 지렁이를 타작에 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힘내세요? 큰 교회 안 됐다고,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땅 속에 역사가 나오면, 지렁이가 땅 속에, 비만 오면 올라온다. 이게 비만 오면. 그 비가 초막절 10일 안에 올라와서, 찌익 하면요. 하나님 건세지면 지렁이가 타작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성도 없이 참 무명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문 보시라. 자, 17절에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소련이 이제 거짓말 미혹시키는 거요.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러니 걱정 말고 항복하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예, 지금까지는 최고 강한 나라입니다.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소련하고 한국 붙으면요, 한국 이긴다는 것이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태산이 평기돼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잡았죠. 똑같은 역사예요. 하마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 신들은 다 우상신이에요. 절간이에요, 절간.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예,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390년 잡아갔죠. 721년에 마지막 잡혀가서요.
호시아 왕 9년에 사마리아가 우상숭배, 여로밤의 우상숭배,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값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우상만 다부시를 하면 잡혀간다는, 잡혀간 걸 보여줬어요. 이 열방의 신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이 말은 계시록 8장에 나팔이 내게 지나가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땅에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혁명으로 다 불태우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해서 이 보라고 러시아 땅에 그리스 정회 우리가 다 죽이고 이겼잖나. 근데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가 우리 못 잡았겠느냐고 내려옵니다. 자기 과거를 말하면서 소련 주변의 모든 종교는 소련이 통일했습니다. 무신론으로. 그렇게 한국도 통일하겠다는 거죠. 오기만 오느라 왜 뒤통수로 막 방망이로 때려 죽이기도 철장 건설가 그래 필요한 거.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인 것이 이적입니다. 이적은 뭡니까? 큰 이적이죠. 가장 쓸모없는 지렁이 작은 것들이 엄청 큰 공산당 정부를 때려 부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여서 이게 안 통하거든요. 사실은요. 육적으로 안 통하지요. 영적 문제인데 이는 왕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신하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우리는 말이 아니면은 뭐 보고 듣는 거 말하지 말라. 성경만 보자. 성경만. 공산당 평화공조 듣지 말고 다보시시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이사야만 따라가자. 세일만 따라가자. 때에 힐기야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납세계 말을 고하니라. 이 사신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말도 안 돼. 우리 보고 똥을 먹고 오지 마시라고. 왕이요. 저놈들이요. 우리 보고 똥 먹으래요. 나쁜 놈들이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했어요. 37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왔습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에덴산은 뱀이 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37장 호소. 호소. 왕의 호소. 그런데 이사야 찾아갔어. 이사야. 저 이사야 만나가지고 이 사실 얘기해라.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쏙 빠졌다. 애는 낳아야 되는데 애 못 낳으면 죽는다. 힘이 빠졌다. 그렇게 기도해봐라.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 줬어요. 너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걱정하지 말라라. 내가 내일 밤에 죽여버릴 테니까. 그 18모씩 죽습니다. 그 싸움은요 성경대로 됩니다. 그 우리가 이미 이겨놨어요. 머리 떨려요. 어깨가 쳐졌어요. 올라가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11조 이성전시.
어제 아침에 컴퓨터를 내놓으니까 해커가 왔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방송을 못 듣겠는 거예요. 못 보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진혁 선생이 전화 왔는데 해커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공상자가 그랬는지 어떤 놈이 그랬는지 우리 술바베를 공격해서 우리 통신망이 터질 때 그래서 어제 오후에 고쳐놨습니다. 상당히 몇 시간 한, 거의 한 10시간 이상 컴퓨터 몇개 있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래. 고쳐놨지 오래 좀 들으세요. 기도 들읍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권을 주시려고 원수 뱀을 만드시고 용이 되게 하고 구약의 표면적으로 인간은 못한다는 걸 사천년 보여주시고 내가 하면 된다고 주님이 직접 와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그 화려한 에덴 동산을 찾아서 하늘도 새하늘로 땅도 이 더러워 지저분한 땅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 땅으로 만들어서 사람도 영육을 고쳐서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 몸과 같이 만드시고 영원토록 살자고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큰 전쟁에 불려왔으니 우린 군인으로서 대장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터에는 명령을 순종하면 총살형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 다시 연하라고 명령했으니 죽든지 살든지 다시 연의 목숨 걸고 순종하면 승계자 편에서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옵소서. 오늘 11월 손길이 있습니다. 불쌍히 내게 주시고 새 시대까지 열매를 맺게 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첫 대가정이 되고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지금은 흑암이 덮여서 잘 모르지만은 흑암이 벗겨지는 초막절에 가면은 햇빛까지 밝아져서 모든 택한 종들이 다 돌아와서 참으로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크게 자랑하게 되어 어두워진 태평양을 뚫고 나가서 통방당 그때 대한민국이 유다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겠나이다. 속히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준비하고 내일은 복된 부활의 안식일 복주시대 하늘복을 채워주어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밀어내고 이 땅에서 완전히 떠서 공중으로 뜬돌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3대 무장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